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안 그래요? 제가 쟤한테 줄 것 같습니까? 안 주면 또 싸우겠지. 그건 제 경험치가 되겠죠. 훌륭한 먹잇감이죠. 다 알고 있어. 어떻게 전개될진 뻔해. 게임을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제가 웬만한 상황은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이템 뭐 있나 없나 좀 더 챙겨서 가려고요. 아니 아이템 뭐 있나 없나 보고 가려고요. 아니 아이템 떨어뜨린 거 안 주신 거 있나 나 이제 팔아치우려고. 네 그런 거예요. Wow, what can I do for you? 그게 왜 이렇게 답답해 하시지? 자, 여관 간판 줍시다. Oh, you didn't have to bring back my sign, but I suppose that it does save me the expense of having another one made. Well, let me see. 야, 저거 주워가라고 지금 던져준 거야? 아, 나한테 줘야지. 아니, 저걸 던졌어? 저기다가? 야, 이거 넘어가라! 하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던졌죠? 그래. 인벤이 꽉 차다니요. 이게 뭐야? 암호가 마이너스 3인데? 헉! 해가지고 기대했는데 안 좋은 거네. Hello, my friend. Stay a while and listen. 뭐야? 이거 뭐예요? 아머 클래스 마이너스 3. 1. 데이미지 프롬 에너미스. 2. 이거 너무. 네, 능력치가 너무 어중간하죠? 갖다 버려야 될 것 같네요. 팔아버릴까요? 아니다, 여기다 두자. 일단 유니크 아이템이니까 여기다 둘게요. 여기다 두고 가자. 지금 쓰고 있는 건 피읍이에요. 피읍. 피읍이요. 피읍. 갑시다. 아이, 뭐가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척 척. 저런 거 보고 쓰나? 아니요? 저 쓰나 아니고 돌격입니다. 뭐야? 여기 다 적으로 변했네? 아, 네, 추천 감사합니다. 다 죽여. 이거 봐봐. 저의 소중한 양분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뭐 이렇게 많아? 되게 많네요? 다 죽는 것이요. 자, 죽더라. 간판 안 갖다 줘가지고 빡친 거예요. 아, 분신술 쓴 거야? 나루토야? 아니, 아까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왜 여러 마리가 생겼죠? 감히 알챔한테 빡치다니. 아이템 지금 강력하죠? 아이템 잘 맞추고 와가지고 강력해. 자, 다음 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아, 스테이지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한번 마을 가가지고, 뭐야. 이거 뭐지? 잠깐만. 이 계단 옆에 마을이라고요? 그러네? 아,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번에는? 일단 마을로 가가지고 그러면은 아이템 뭐 있는지 한번 봅시다. 몬스터한테 잠깐만은 없어, 아무. 네.
오, 야, 좋아, 좋아. Hello, my friend. 칼은 많이 나오네. 칼만 많이 나와, 칼만. Well, what can I do for you? 적중률이 너무 낮다고요? 못 쏘는 게 아니고 그게 확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고급 아이템 구매. 살 거 있어요? 똑같은 것만 파는 것 같은데? 기본 아이템 판매. 헌터스 보우. 뭐야 이거? 다 똥밖에 없네. 자, 무슨 퀘스트가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웰컴 투 더 태버른 오브 더 라이징 선. 어? 퀘스트 없어? 와무 한조야? 아니요. 호크아이입니다. 호크아이. Even my 아, 지금은 없어요? 그럼 가서 파밍을 하도록 합시다. 열심히 파밍해야지. 던전에 들어갔으면 역시 파밍 아니겠습니까? 파밍을 열심히 합시다. 이거 버려. 쓸모도 없는 거. 자동으로 생기게 될 거야. 네. 이쪽으로 들어가야겠죠? 이제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순신, 이순신.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왜 이렇게 안 맞아? 어허! 자, 3, 찍고, 2개, 오케이. 피읍이 안 되고 있다고요? 어, 스태프다. 기계적 리액션인가? 제가 포션 먹고 나서 비명 지르네. 아니요. 제가 반응 속도가 살짝 느린 것 같습니다. 포션 맛있게 먹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아, 맛있다고. 어디서 이런 맛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좋아. 생명력이 좀 딸린다고요? 괜찮아요. 컨트롤러 극복하면 돼. 잠깐만. 저 어디서 쏘는 거야? 자, 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오겠죠? 안 오나? 아, 치사하게 대기샷 하고 있었네. 제가 많이 쓰는 정법이죠. 원거리 싸움에서는 누가 먼저 대기하고 있느냐 싸움이에요. 먼저 대기하고 있는 쪽이 거의 대부분 이기죠.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맞아. 자, 이렇게 대기샷 해주면은 알아서 죽어요, 적들이. 되게 편하죠? 이거 피읍이 되고 있는 거예요? 피읍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뭔가 있었는데? 왜 MP가 다 달아요? 저거 만졌는데? MP가 다 차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깔끔하게 먹었죠? 한번 먹자.
와 이거 재밌다. 디아블로 재밌네요. 확실히. 왜 인기가 많았는지 알 것 같아요. 오 와우 와우 잠깐만. 에이 허접한 녀석들. 이거 만져도 상관없겠지? 분은 기대하지 않았을 때 찾아온다. I can't carry anymore. 뭐지? 뭔가 안 보이는 녀석이 계속 이제 오고 있는 것 같네요. 뭐지? 안 보이는데? 어? 어? 아이 뭐 이렇게 줬어 진짜. 나 이거 야 이런 미친 게임을 다 봤나. 아니 뭐 이렇게 줬어. 아니 야 15골드로 갔다가 이거 다 채워놓으니까 당연히 못 들지. 어? 아 정신나간 게임이네. 뭐? 뭐 제가 원하지 않을 때 부가 찾아온다고? 이 개소리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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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네 지금 디아1 플레이하고 있죠.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쳐 엄지 엄지쳐. 어 좋아 이런 거 좋아. 뭐야 요거 하나 빨아주고 피를 채워줍시다. I can't carry anymore. 아! 진짜 저런 함정들 잘도 만들어놨네. 갑옷 퀘스트가 있어요? 좋았어, 다 잡았어. 아, 뭐 하나도 못 들어. 나 아, 네. 제 XXXX님 안녕하세요. 네, 갑옷 여기서 얻을 수 있다고요? 네.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들어갔다 죽는 거 아니겠지? 뭐야! 뭔가 무서운 게 있어. 어, 잠깐만! So locked beyond the gateway of blood and past the hall of fire, valor awaits for the hero of light. 네, 디아는 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공략 걱정은 없겠네요. 피의 문을 넘어 불의 방을 지난 곳에서 용맹의 갑옷을 빚은 영웅이 눈뜨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 또 오글거리는 중2병 같은 대사 참 많이 나온단 말이야. 뭐지? 용맹. And so locked beyond the gateway of. 아 이게 퀘스트구나. 이게 퀘스트네요. 왼쪽에 네모 문 열렸다고요?
밖으로 나가서 들어가야 되는구나.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 던전 좀 더 탐색을. 네. 어, 야, 쟤는 무슨 보스급처럼 생겨가지고 뭐 찌질하게 허접이네. 생긴 건 보스같이 생겨가지고. 네, 알갱이 같은 거 주우면 주워서 가운데 끼면은 오른쪽 문을 열 수 있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애들 먼저 잡아놔야겠죠? 이렇게 옆에서 깔짝깔짝 되게 귀찮은 녀석들이 많이 아직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들부터 일단 정리를 좀 해주고 가도록 합시다. 생명력 좀 올려달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른데 조금 더 둘러봐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들을 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퀘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긴 뭐야? 아무것도 없네? 네, 생명력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생명력. 어, 왜 라이프가 왜 이렇게 됐지? 어? 설마 이거 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떨어졌는데요? 떨어졌어. 뭐 때문에 떨어진 거지? 이거밖에 없는데? 잠깐만 빼봐. 어? 왜 떨어졌지? Now where would I put this? 어? 왜 떨어진 거지? 아, 지금 65구나.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자, 어, 저 이상한 짓 했네요. 자, 바로 자, 계속 진행을 해봅시다. 네, 한 분이 또 명쾌하게 또 해답을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지금 에너지 아니야? 네, 맞네요. 아, 그래가지고 무식하면 게임도 하면 안 돼. 욕먹어, 욕먹는다니까. 어, 다 잡았어.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척. 척. 아이코! 야, 잠깐만! 아, 이거, 아, 손가락 아파. 이게 계속 쏠려니까 손가락 아파요, 이거. 이거 자동으로 쏘는 거 없나? 자동사냥 없어요? 아, 이거 없겠지, 당연히. 옛날 게임인데 없겠죠? 아, 자동사냥도 있었으면 좋겠다. 노! 왜요, 왜? 아, 이것도 자동사냥 있었으면 갓겜이었을 텐데. 아쉽다. 자동사냥이 없네. 아, 이런 요즘 모바일 게임에 이런 게임에다가 자동사냥 딱 붙여가지고 나오면 대박날 것 같은데. 그지 않아요? 좋은 사업 아이템 아닙니까? 아님 말고. 네, 요 방은 일단 들어갔었죠.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지금 여기 이 방에 들어가야 돼요. 어? 이 누나를 어디다가 껴야 된다고 했죠? 여기다 껴야 되는 건가? 여기? 와무 덤파하면서도 오토로 작업장 돌렸을 듯. 그건 아니죠. 오케이, 열렸다. 제가 얼마나 던파를 재밌게 했었는데. 죽어, 죽여, 죽여. 오케이. 자, 하나 더 얻었죠? 하나 더 얻었고, 이거를 또 여기다 껴줍시다.
아, 우리 알챔짱, 걸어가는 거 귀여워. 카와이! 어? 뭐지? 무슨 일이요? 설마 보스전인 건 아니겠죠? 설마 보스전 아니겠지? 그래,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야, 너무 많잖아! 뭐야 이거 허접들이네. 자, 요거 하나 가지고 있도록 합시다. May the spirit of Arcane protect me. 호호! 호호! 아케인의 용맹이라는 아이템을 주셨어요. 네, 검증하고 끼도록 합시다. 얻었어.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을로 가야겠죠? 네, 득템했어요, 득템. 득템. 아케인의 용맹. 유니크 아이템이죠. 유니크 아이템. 네, 마을로 가려고요. 지금 마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을로 바로 갈 수 있죠? 여기. 여기. 뾰로롱! 와, 신기해라. 자, 저 낡은 집하고 연결이 돼 있죠. 포탈 필요 없어요. 여기가 입구여가지고, 입출구여가지고. 포탈이 별로 필요가 없죠. 자. Hello, my friend. Hello, my friend. 오케이, 다 감정했고요. 아케인의 용맹은 얼마인지 한번 볼까? Wow, what can I do for you? 아케인의 용맹. 오, 1500원이야? 뭐야 이거? 이거 옵션이 뭐예요? 아머 클래스 25, 방어력 25 증가에다가 생명력 10 증가. 그리고 데이미지 적한테 데이미지 받는 거 3 감소? 적한테 때렸을 때 데이미지가 3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적한테 받는 데이미지가 3 덜 간다는 얘기겠죠? 오, 야, 바뀌었어. Wow, what can I do for you? 호호. 자, 이제 필요 없는 거 팔아 주도록 합시다. 오, 이거는 뭔데 되게 좋네. 팔아버리고 요거 팔아버리고 쇼포 팔아버리고 높은 내구성? 이건 뭐지? 아, 이거 필요 없는 거구나. 팔아버리고요. 아이템 수리 한번 해줄게요. 자, 고급 아이템 한번 봅시다. 고급 아이템. 아, 다 쓸모없는 거밖에 안 파네. 네, 활 쓸만한 게 없어요. 아, 큰일 났어. 지금 계속 지금 퀘스트는 점점 진행을 하고 있는데, 퀘스트 점점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활이 쓸만한 게 없네. 아쉽다. 야, 이것도 필요 없잖아. 갖다 버려. 자, 이쯤에서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저장 한번 하고. 아, 기본템도 보라고요? Wow, what can I do for you? Wow, what can I do for you? 어허? 안 파는데요? 활을 안 파는데? 이 자식이? 로그를 호구로 하네?
어, 이거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 좀 봅시다. 야, 어, 이제 확실히 좀 강한 여성이 된 것 같죠? 아, 전이 조금 더 낫긴 한데, 룩은. 그래도 이게, 어, 유닉 아이템이니까, 껴주도록 합시다. 방어력이 내려갔어. 방어력이 확실히 내려간 게 보이죠? 됐어. 하나 먹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어 헬름도 유니크 아이템인데요. 저거는 구려가지고 갖다 버렸습니다. 포탈도 있지. 오케이. 자 이거 스태프 팔고 갑시다. 이 스태프를 팔려면은 마녀의 집에 가야 돼요. 마녀의 집. 마녀의 집은 어딨지? 마녀의 집은 여기 다리를 건너서 위쪽으로 가야지 있죠. 뭐라고 하는 거야? 자, 팔아버리고 가자. 설마 저거 아까 유니크 아이템이었나? 예, 몰라? 어차피 안 쓸 건데 갖다 버리는 게 낫죠. 이제 다음 던전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로 내려가야겠죠? 지하묘지.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 안 들어가 본 데가 있네요. 어, 뭐야, 로브다. 로브 집었어? 어, 집었네. 자 여기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여기는 아직 진행을 안 해봤죠. 뭔가 있나? 이거 바닥 밟아가지고 나오는 함정도 있어요. 오 빨라졌는데? 아, 아니구나 그대로구나. 아니야 또 갑옷 바꿔가지고 좀 빨라진 줄 알았네. 열어. 어? 다음 층이다. 자 다음 층으로 가는 곳 찾았죠? 다음 층으로 가는 곳 찾았으니까 여기 조금 더 둘러보다가 내려가보도록 합시다. 퀘스트 보이나? 퀘스트 없네. 네 활만 이제 좀 끼워주면은 디아블로 잡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 디아블로 센가요? 지금 이제 어 활 빼고는 다 유니크로 맞췄는데 디아블로 셀려나? 왜 아무것도 없어? 아 목걸이하고 반지도 없지. 아 반지는 그래도 이거 민첩성 굿자리에 하나 있어가지고 되게 진짜 잘 쓰고 있네요. 아 이제 내려갑시다. 목걸이 좀 좋은 거 안 나오나? 이거는 뭐야? 아 여기 바로 내려가는 곳이 있네요. 7층으로 일단 그 전에 6층을 좀 탐색을 해봐야겠죠? 6층에서 뭔가 나오는지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우! 아, 저 소같이 생긴 녀석 그거네. 여기 아마조네스 없어요? 아마조네스는 안 나옵니까? 아 6층에 책 읽는 무언가 있다면 읽으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뭐야! 뭔가 이상한 게 있어.
과고 1이다. 이거 확실히 그래도 공포게임 느낌이 나긴 나네요. 공포의 느낌이 나긴 나네. 2는 진짜 그런 게 하나도 안 느껴질 정도로 너무 친근한 느낌이었는데, 이건 약간 공포스럽네요. 게임이. 여긴가 보다. 자, 계속 쏴줘야겠죠? 여기 문 앞에서. 네, 몬스터 잡으면서 퀘스트도 하고 그래야겠죠? 어, 뭐야, 이거 염소의 사당?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잠깐만, 이거 세이브 해놔야겠다. 응? 이게 뭐지? 아, 그냥 진짜 그 뭐야, 버프 주는 우물이었어? 이게 뭐야? 아, 난 또 뭔가 있는 줄 알, 뭐 뭔가 막 진짜 저주 걸린 줄 알았어요. 저주 걸린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저 가고일한테 맞으면 거의 100% 확률로 맞는 것 같네요. 거의 피하지 못하네. 어우, 야. 마나 실드 좋은데? 근데 마나 쓸 일도 없는데? 마나 실드 사기인데요? 이거 언제 꺼지지? 아, 진짜 아이템 죽기 힘들게 만들어놨다. 볼수록 리니지 1이 생각난다고요? 저도요. 어, 책이다. 책도 하나 얻었고요. 스크롤도 하나 얻었고. 좀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퀘스트를 주는 곳이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를 찾고 있어요. 레벨업도 할 겸. 마나 한 40까지는 찍어야 돼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생명력 더 올리고요. 생명력 더 올리고 그 다음에 마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마나를 좀 찍도록 할게요. I can't carry anymore. 어? 이것은 자, 헬멧을 또 얻었죠. 아니, 헬멧은 이제 필요 없는데. 헬멧만 계속 나오냐. 뚜껑만 나와, 뚜껑만. 아이코! 디아블로 1이라니 진정한 똥겜 많이 하십니다. 네. 똥겜이 아니고 갓겜이죠. 여러분들, 디아블로 1이 옛날에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다 진짜 옛날 사람이라서 알고 계시잖아요. 설마 모른다고 하시지 않으시겠죠? 오, 야, 이 녀석 강한 녀석이다. 잠깐만.
이 녀석 장난이 아니야. 어이, 이 녀석은 진짜야. 조심해야 된다. 느껴진 포스가 장난이 아니군. 하지만 죽었죠. 오케이, 자 이제 포탈 하나 열어줍시다. 포탈 하나 열고 이거 버려. 챙기고 갑시다. 디아1은 모든 핵앤슬래시의 시초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가? Hello, my friend. Hello, my friend. Listen. Okay. 자, 아이템 감정 다 끝냈고요. 좋은 거 없겠지? 어차피 난 다 유닛 쓰고 있으니까 갖다 버립시다.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자, 고급 아이템 있는지 한번 봅시다. 고급 없죠? 아이템 수리. 아케인의 용맹, 롱보우 수리해주고요. 가자. 아니, 책도 뭔가 배울 수 있는 책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어, 이거 배울 수 있다. 자, 이거 아직 못 배우죠? 그냥 버려놓고요. 이거 챙겨가지고 다 팔아버릴게요. 필요없는 스크롤들 챙겨가지고 다 팔아버리도록 합시다. 어? 활 있었다고요? 활? 활 잠깐만요. Wow, what can I do for you? 갬블이 어딨어요? 활. 이거요? 이거? 똥인 것 같은데? 이거라도 써요? 요거? 요거 하나 사서 쓸까요? 네, 능력치가 부족하네요. 능력치가 부족해. 아, 그냥 가자. 네, 능력치가 부족해요. 다음 레벨업 때 쓸 수 있긴 한데 사놓을까? 아, 사놔야겠다. 일단은 안전빵으로 하나 사놓도록 합시다. 아, 돈도 많은데 그냥 사면 되지 까짓 거. 들고 다니다가 레벨업 하면은, 아, 아니다, 여기다 뒀다가 레벨업 하면은 바로 끼도록 합시다. 네. 자, 그리고 저 스크롤을 팔아야겠죠. 스크롤 팔기 위해서 이쪽 마녀 상점으로 갑시다. 마녀는 근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마녀라서 그런가? I sense a soul in search of answers. 그래, 요거 두 개 팔아버리고 가자. 오, 마나 실드가 있네요. 15마력은 나중에 책 같은 거 배울 때 능력치 세팅,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하고 비슷한 다크스톤이라는 게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어떤 말씀 하시려는 건지, 네, 다 이해했습니다. 저 워낙 똑똑하니까요. 자, 가봅시다. 야, 잠깐만, 이거 괜히 열었어. 잠깐만. 네, 잘못했어. 아, 짜식들, 이건. 귀찮게. 자, 이렇게 한번 회복을 하고 잡아주면 되죠. 와모님, 디아2 해보셨나요? 아니요. 디아1도 그렇고, 디아2도 그렇고, 처음입니다. 전 디아 짭게임만 하고 디아는 안 해봤어요. 녹스하고 다크스톤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뭐냐, 디아는 안 해봤습니다. 뭔가 마이너한 걸 옛날에 좋아했었나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링 챙겼나? 오케이 챙겼어. 목걸이가 안 나오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본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다 죽였어요? 야 이거 별거 아니네? 뭐야 아직 더 있어? 잠깐만 이거 둘러싸이면 큰일 나는데? 되게 많네요 녹들이. 다 죽여! 책 더 없나? 오케이 여기도 있다 책. 아 뭐야 스크롤이야 다? 다 스크롤밖에 없네요. 졸렬한 게 아니고 이게 기본 전술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살고 봐야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졸렬하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뭣이 중헌디. 살아야 되는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졸렬하고 자시고 지금 세이브도 제대로 안 하면서 하고 있는데 죽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Not enough mana. 아니 뭐 마나 부족하다고 얘 맨날 그래. 아니 넌 마나가 언제 많았던 적이 있니? 이거 뭘까요? 되게 뭔가 많이 생겼네. 오 타운 포탈 있네. 아 이거 스크롤이구나. 맵 때문에 게임이 선명하게 안 보인다고요. 그게 또 이 디아블로만의 매력 아닐까요? 약간 공포를 유발시키는 네 그런 맵 구조죠. Now where would I put this? I can't carry anymore. 아유 또 이거 또 못 들어? 스크롤은 또 잔뜩 얻었네요. 네 천재남창님 안녕하세요. 여기다. 어 여기 처음 왔던 데 아닌가? 맵 때문에 게임 화면에 선명하게 안 보이네요. 암호 정도면 지형 외워서 해야죠. 암호는 똑똑하니까 당연하죠. 네. 제가 왜 아파고라고 불리는지 여러분들 잠깐만. 뭐야 방금 전에 좀 아팠는데? 감히 잠 못 주제. 그 나 힘들게 하다니. 아 잠깐만. 아이고. 엘티는 말했지. 아이비아인 끝났지. 네 킥스윗님 안녕하세요. 그건 뭐지? 이건 무슨 아이템이에요? 이거 도대체 무슨 아이템이지? 저 초록색? 아 라이프와 마나 회복? 야 쓰까 물약도 있네요 또. 쓰까 물약이 존재했네. 방심하지 않은 육신을 건사할 수 있다. 네 이거 마나 실드죠. 마나 빨고 진행을 합시다. 아 피하고 35% 마나 35%씩 채워주는 거군요. 자 이제 여기 안 들어가 본 이쪽으로 가봐야겠죠. 오 딱 봐도 맞네. 뭐야 물약이 떨어졌는데. 진짜 집중해야 돼 이거는. 게임을 채팅창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제 이거는 와 아니 너무 조금 해가지고
아이템이 너무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이거 창모드로 하고 있어가지고 화면도 작은데 거기다 또 이게 표시가 안 되니까 마우스 커서로 되지 않는 이상 표시가 안 되니까 게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네요. 언제 그래도 또 적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군인 되면 다 진짜 항상 생활하면서 긴장하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아닌가? 책 찾으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책 긴장 안 하지. 이병 와 뭐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얼떨결에 군대 이야기하다가 당황해서 취소. 네? 아니요. 다들 그렇게. 어? 아 잠깐만. 아니 스토리 읽고 있는데 왜 쟤네들 달려들어요? 와 이거 진짜 갓겜이네. 아니 스토리 읽고 있는데? 취사하게. 여긴 막다른 길이죠. 이제 밑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책 읽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영웅의 방 안쪽에는 납골 땅이 있다. 그 방의 보물을 유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릴지니. 그것은 공포의 군주 전원이자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바이다. 아 그래? 그러니까 강력한 몬스터가 지키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뭐야 일단 저장을 합시다. 왠지 위험해 보이는데?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아 뭐야 안으로 들어가는 거네. 자 이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타운포탈 타가지고 아이템 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레벨업을 아직도 안 했어 근데. 아... 네 마나 포션 몇 개 사놓겠습니다. 책은 쌓여가는데 읽을 수가 없네요. 머리가 비어가지고 알챔이 머리가 비어가지고 우리 알챔짱이 머리가 비어가지고 네 저거를 읽을 수가 없네요. 아 평소에 공부 좀 해둘걸. 아 아쉽다. 공부 좀 해둘걸. 갑자기 이렇게 후회되지? 아 로그인데 왜 이름 알챔이냐고요? 아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그 이름 공모전 해가지고 네 사다리 네이버 사다리로 뽑았어요. 근데 알챔이 나왔습니다. 그 나왔던 거 24개 중에 4개로 추렸거든요. 4개로 추렸는데 알챔 그리고 에스테 그리고 참피 그리고 와무 4가 나왔는데 네 그 중에서 또 이제 사다리를 돌리니까 알챔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알챔으로 쓰고 있죠. 포션 마나 포션을 사도록 합시다. 어? 마나 포션이 없는데? 아이템 구매. 어? 마나 포션이 없네요? 똑똑할 땐 마파고고 나쁠 땐 알챔이네. 그거 아니죠. Wow, what can I do for you? Wow, what can I do for you? 보호급 아이템 구매합시다. 보호급. 좋은 게 없네. 네, 마나는 마녀한테 가야겠죠. 마녀한테 가가지고 아이템을 사도록 합시다. 이거 쓸데없는 이런 그 뭐냐
이런 스크롤들도 다 팔아버리고요. 하나 남겨놔야겠다. 이거 마나실드. 마나실드가 아까 그거죠. 그 역할 하는 거겠죠. 맞나? I sense a soul in search of answers. 자, 풀마나 3개 정도 사고요. 그리고 타운스크롤은 필요 없고 아이템 판매 스크롤 오브 골렘 이거 필요 없고요. 그리고 골렘 필요 없고 스크롤 오브 마나실드 네 이건 뭐지? 팔아버립시다. 이것도 포션 이거는 필요하고 포션 힐링 스크롤 힐링 이거 팔아버리고요. 됐어 다 팔았어 가자. 마나 포션을 좀 더 사요. 이 정도 사면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제 더 사라고 하니까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3개 정도 더 사자. 오케이 가자. 이거 아이템 창 늘려주는 그런 이제 뭐냐 편리한 기능 같은 거 없나요? 뭐 나중에 이제 뭐 개조를 해가지고 아이템 가방 칸을 늘어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건 단축키가 더 생겨가지고 더 넣을 수 있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자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납골 땅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여기 보스 있나? 여기 보스전이에요? 지금 퀘스트 진행하려고 왔거든요. 퀘스트 진행하려고 왔는데 설마 보스 있는 거 아니겠지? 납골당 보스? 와우 와우! 뭐야? 아유 무섭게 생겼네. 이거 뭐지?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와우! 아우, 야, 씨, 깜짝이야, 씨. 에이, 깜짝이야! 돌진을 하네? 레버다. 해골 레버 하나 당겨주고요. 저쪽에 문이 열렸죠. 12시 방향 쪽에 문이 열렸습니다. 일단 진짜 허접한 놈들이. 일단 문을 레버를 두 개 당겼고요. 이쪽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죽어 죽어 죽어! 우리 알템짱 기보배 선수보다 더 잘 쏘는 것 같죠? 팔을 레벨업 했어. 됐어. 자 이제 바로 다섯 개 찍어줍시다. 찍어주고 야 도망가면서 아이템 바꿔야겠죠? 아이템 바꿔주고 싸워. 이제 훨씬 세졌겠죠? 이 힘 다섯 개 찍으면은 찰 수 있던 그 레어 무기거든요. 확실히 세졌네. 데미지가 확실히 세졌네요.
그냥 허접한 무기 그냥 상점에서 산 무기 끼다가 이거 끼니까 확실히 세졌네요. 네, 세졌어요 확실히. 애들 한 방에 다 죽어. 야, 이거 근데 몬스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 오케이. I have no room. I have no room. 몬스터가 줄줄 않는데? 네, 엄청 세졌네요. I can't carry anymore. 아, 뭐 진짜 다 못 든데. 얘도 한국 여자인 것 같습니다. 다 못 든데. 누가 좀 들어달래요. 아, 파스 여러분들 빨리 저기 안에 들어가서 들어줘야겠네. 그럼 여자친구 사귈 수 있겠죠? 알챔이라는 여자친구. 오우야. 가디언 찍으라고요, 가디언? 어, 와우! 저거 뭐야? 방금 뭐였어요? 알챔이랑 살면은 내일을 기약하기가 힘들다고요, 왜요? 아, 이제 가디언 쓸 수 있다고요, 마법? 가디언. 오호! 오, 좋은 마법이네요. 가디언 찍었어요. 네. 가디언 찍었고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얻을 게 없는 것 같네요. 내려갑시다. 책 읽으면서 가면은 데미지가 차츰차츰 올라간다고요?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마을에 갔다 와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지금 너무 많이 차있기 때문에 마을에 갔다가 와서 가투에서는 수호군주랍니다. 수군. 그래요? Hello, my friend. Hello, my friend. 뭐야 이거? 데미지 59%? 데미지 59%? 이거 뭐지? What can I do for you? Oh, what can I do for you? Heavy bow. 59% 데미지.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데미지 59%라는데? 뭐지? 내가 데미지를 더 받는다는 건가 설마? Wow, what can I do for you? 팔아버립시다. 필요 없는 거 같으니까. 네, 여러분들 반응이 미적지근한 거 보니까 딱 보니까 똥이네요. 자, 팔아버립시다. 팔아버리고 역시 아이템 배울 수 있죠. 책 배울 수 있죠. 배울 수 있는 책들 이렇게 다 배워주도록 합시다. 아, 좋았어. 다 배웠어.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돈 버려놓으면 안 되나? 그래서 좀 버려놓을게요. 돈 좀 버려놓고. 돈 안 사라지겠지? 누가 막 훔쳐먹진 않겠죠, 이거? 훔쳐가진 않겠지? 아, 헬름 이거 유니크잖아요. 유니크 아이템이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을게요. 마나 실드가 두 개야? 하나 버려. 가자.
돈 사라져서 멘붕 오는 거 보고 싶다. 에이, 설마. 설마 사라져요?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 사라지기는. 뭘 또 사라진다고. 또 거짓말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거짓말 하셔 안 됩니다. 모른다고 해서 그 사기를 치려고 하면 되나, 그게. 가보라고요? 아, 왜 또 불안하게 그러세요? 일단은 더 진행을 하다가 아이템이 꽉 차면은 가도록 합시다. 여기다. 와, 좋아. Now where would I put this? 아, 무슨 아이템이 너무 많은데? 자, 요거 요거 하나 버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다시 갑시다. 뭐 12시까지 못 깨면은 공포게임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 그런 말 진짜 한 번도 안 했다니까. 진짜 레알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그 영웅전설2 제가 PD와모라고 유튜브에다 검색하시면은 PD와모의 기묘한 모험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서 제 영상 Hello, 보시고 네, 한번 찾아보세요. Stay a while and listen.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저 12시 넘어서 못 깨면은 공포게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아, 다 똥덩어리들이네. 다, 이거. 다 팔아. 돈도 그거구만. 그대로 있구만. 누가 없어진다고 그랬어. 이거 봐. 파스 여러분들 하는 말이 다 맨날 진짜 온통 거짓과 선동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제가 믿지 못하잖아요, 잘. 믿을 수가 있어야지. 영웅전설 6 오늘 엔딩 봅니다. 네, 그거는 제가 각을 잘못 짰던 거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하루 미뤄진 거는, 네, 그거는 제가 각을 잘못 잡았어요.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로. 근데 못 보더라고요. 아, 이거 스태프 팔아야 되는데. 팔자. I sense a soul in search of answers. 자, 이거 팔아버리고요. 가자. 돈 안 없어지니 철산역 옆 앞에도 돈 뿌리고 그냥 오세요. 아니 이거랑 거기랑 같냐고요. 철산역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술집 두 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완전 무법지대야 거기. 거기다가 지금 돈을 뿌려놓으라고요? 사람이 이거 말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지. 농담입니다. 자 갑시다. 지금 시청자 탓하는 겁니까? 잭잭이들처럼? 아닙니다. 다 제가 잘못이죠. 제가 다 못난 탓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가자. 뭐야. 이 자식 죽어라. 오케이. 야, 아이템들 많이 나오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죠? 납공일당 퀘스트 끝났지. 오케이, 됐어. 자, 그럼 다음 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또 파스타 타네. 네, 죄송합니다. 파스타 안 할게요, 이제. 다 내 탓이야. 자, 저쪽으로 가면 되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미니맵 보이는 저쪽으로 가면 돼요. 레벨 7로 내려간다. 레벨 5로 올라간다. 레벨 7로 내려간다로 가야겠죠. 이거 15층이 마지막 층이에요? 15층이 마지막인가?
15층이 마지막이죠. 내 탓이라 생각하지 마. 마음속으론 거짓말을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뜨끔. 아니요. 맞습니다. 제가. 오오오오! 잠깐만. 잠깐만요. 화상을 소환해봐. 어떻게 돼? 아, 저렇게 공격해주는구나. 오케이. 어, 위험했다. 아, 이 자식들! 좀 죽으라고. 여러분들, 이거 내일 정도면 엔딩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뭐지? 어허! 신비한 힘이 재앙을 부른다. 뭐야. 아니요, 이거 한, 이제 내일이면 엔딩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오늘 좀 시작을 늦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못 왔는데, 오늘 미스티가스를 하드모드를 깨느냐고, 노멀모드 하드모드 둘 다 엔딩을 보느냐고 제가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다 한번 뽑아봐. 아, 이거 좋은데. 아마 내일 정도면 엔딩을 볼 수 있겠죠. 현황은 아니에요. 아유, 뭐야? 책 있던 것 같은데? 아, 됐나? 배워주고요. 아이코! 어, 타운 포탈이다. 원 깨고 2로 넘어가냐고요? 어, 저도 2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2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 CG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배틀넷도 할 수가 없고. 네, 파이즈 에디션으로 구한다고 쳐도 싱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1은 CG가 있는데 2는 CD가 없어요. 1은 CD가 있는데 2는 CD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그때 저번에 어떤 분이 이제 그 CG키 사준다고 그랬었는데, 사서 보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파이조로 해가지고 이제 싱글로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후원을 해주신다고, 그거를 디아트 할 거면은 후원을 해주신다고 어떤 분이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분이신지 기억이 안 나네. 여튼 이제 그분이 다시 와가지고 아 진짜 사왔다고 그러면은 네, 그거 가지고 멀티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여 죽여 죽여! 그거 뭐 진짜 그분 안 오시면은 뭐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냥 타이저로 즐기도록 할게요. 어, 뭐야, 너 뭐 맞은 거야? CD키가 없어요. 받쳐야 시청자들아. 그건 아니고요. 네, 저도 CD키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라기원 시전이나 이런 거는 집에 있어요. CD키가 있는데. 스타크래프트나. 아쉽게도 디아블론도 없네요. 뭐야, 뭐야. 뭐에 자꾸 맞는 거지? 왜 자꾸 맞는 소리가 나지?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엄지 엄지척 척. 원을 사고 2를 안 사다니. 어, 뭐야 저거 뭐야. 자, 이거는 이렇게 뽑아줘야겠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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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해치웠죠? 오케이, 다 잡았어. 아, 네임드 몬스터가 껴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셌었네요. 뭐야, 아이템 다 챙긴 거야? I have no room. 자, 요거 하나 버리고요. 요거. 오, 뭐야. 청룡원도처럼 생겼네요. 오. 좋은 아이템 있네. 아재라서 아무 살 때는 투 안 팔았었을 듯. 네? 이거 무슨 소리죠? 오! 가고일들이 많네요. 가고일 다 잡아줍시다. 뭐야 이 허접한 가고일들은. 책이다. 어, 책 배울 수 있죠? 웬만한 거 다 배울 수 있네 이제. 디아2 CDK 하나 사드릴까? 네, 그래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저야 그러면 고맙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막 누가 뭐 준다고 해서 막 거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솔직하게 살아야겠죠. 저는 뭐 받는 거 좋아합니다. I can see what you see not. Vision milky, then eyes rot. When you turn, they will be gone, whispering their hidden song. 이경통 주사 맞더라. 그건 제가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Out of darkness, 대한민국 남자라면은 한 번쯤은 갔다 와야 되는 곳이에요. 어쩌라는 거야 이거? 맹목의 방? 알았어. 와무 김영란법 반대할 듯. 왜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이거 맹목의 방이라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어디로 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 뭐야. 저는 드릴 게 없어서 죽창밖에 드릴 게 없네요. 추천할 필요 없는데. 추천해주세요, 추천. 죽여, 죽여, 죽여. 어, 모르게 가고 애들이 많이 있어. 명중률 반지를 끼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되게 적들이 예전에 잘 안 맞았는데 이제는 잘 맞네요. 좀 잘 맞아가지고 금방 죽는 것도 있네. 어, 야, 뭐야, 뒤에 있었어? 무슨 짓이야? 뭔가 떨어졌죠? 뭐야? 필요 없는 거네?
와무 여자친구 에스텔 아니냐? 아니요. 저 로요짱입니다. 로요짱. 로요짱 다이스키. 근데 화면 밖에서 화면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제 여자친구. 어떻게 해야 되죠? 화면 밖으로 제 여자친구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야 잠깐만. 댕댕이들이다. 모니터를 부셔요? 오케이 잡았어. 자 물약을 거의 다 썼죠? 물약을 거의 다 썼는데 좀만 조심해서 갑시다. 오케이 이렇게 옮겨놓고 가자. 마무 여친이랑 무인태에 가면 처음 온 척 하려고 일부러 아저씨 주인 아저씨 찾는 척 하던데? 네? 찾는다던데? 저 그러지 않습니다. 오 뭐야 이거 다섯 개나 있어? 아, 아니구나 다섯 개가 아니고 5번이지. 나 왜 바보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오우 와우. 저거 뭔데 자꾸 사라지지? 브로리도 좋아하냐? 브로리요? 브로리가 그 롤이 말씀하시는 건가? 탱크롤이? 아 아니지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롤이죠. 이 자식들은 진짜 안 보이다가 진짜 공격할 때 돼서야지 튀어나오는 그런 녀석들인 것 같네요. 자, 회복 한번 써주고 4번 눌러줍시다. 그리고 다시 요걸로 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있나? 오케이 레벨업. 국가대표도 활 저렇게 못 쏘는데. 네 맞아요. 근데 알챔은 가능합니다. 왜냐 제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죠. 와무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활을 쏠 수가 있는 거, 이 정도까지 신체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한계까지. 결코 약 먹은 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것이 알챔의 진짜 실력입니다. 알챔과 와무의 콜라보. 요즘 또 콜라보가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바일 게임에서. 그래가지고 뭐만 하면 콜라보. 네 저도 그래서 알챔과 와무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마나 지금 요게 마력을 15 올려주거든요. 40까지는 찍어야 되려나? 네? 마나 25까지 찍어둘게요. 네 그럼 마나 딱 40 되죠. 그리고 이거 뭐냐 민첩이 86이고 그리고 생명력 40 그리고 힘은 30이죠 네 갑시다. 자 안보고도 쓸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지 나중에 디아블로 잡을 때좀 편해지겠죠. 멀리서 저격하기 아닌가? 어?
다음 던전으로 내려가는 길이네요. 드디어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고요. 아, 뭔가 얻을만한 아이템이 없나? 무섭게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더 불안한데? 디아블로는 바로 달려온다고요? 그럼 근접전 해야겠네? 근데? 이거 멀티도 되지 않아요? 저랑 같이 멀티 하실 분 없으세요? 멀티로 같이 저 캐리 좀 해주실 분 없나요? 디아1도 멀티 될텐데. 아마존은 가슴을 도려낸다는데 너무 아까운거 아니냐. 가슴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가슴 아까운거 맞고요. 그런 짓을 하면 안되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가슴 소중하게 써야지. 왜 그걸 또 도려내고 있어. 아, 안타깝게. 그죠? 부모님이 주신 저 가슴 그걸 왜 도려내는 거야 도대체. 자, 타운 포탈 이제 드디어 써주도록 합시다. 한마조는 드러낼 필요가 없겠네요. A컵이랑.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 척 엄지 엄지 척 척 엄지 엄지 척. 자, 이거 다 감정을 해야겠죠? 감정 다 해주고. 좋은 거 있나? 이거 뭐예요? 유니크인가? 아, 유니크 아니구나, 이건. 똥이구나, 똥. 자, 다 팔아버려야겠죠? Wow, what can I do for you? Wow, what can I do for you? 다 팔아, 그냥 다 팔아, 팔아, 팔아. 돈이 안 사라졌네. 버그 걸린 거 아니냐. 네, 버그 걸린 거 아니고요. 돈 이렇게 버려놔도 안 사라지죠. 아, 역시. 마을 사람들이 착해. 돈도 안 주서 가고. 어, 이거 누구 돈이지? 그러면서. What ails you, my friend?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한국인들이네. 여기 딱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떨어진 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냥 안 가져가고 이제 경찰서에 주거든요. 네, 천사들이야, 천사들. 한국인들이 이렇게 정이 많아. 헤븐 조선. 착한 게 아니라 갑부라서 그렇습니다. 와무는? 네? 저요? 저도 당연히 경찰서에다 주죠. 여러분들 떨어진 돈 있으면 경찰서에다 줘야 됩니다. 파출소나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로 가가지고 어, 여기 100원 떨어졌어요 하면서 이제 이거 주인 좀 찾아달라고 하면서 이제 줘야겠죠. 그깟 돈 몇 푼에 여러분의 양심을 파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은 비싸잖아요. 안 그래요?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자, 여러분들의 양심은 비싼 값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그런 돈 몇 푼에, 네, 양심을 팔면 안 되죠? 이건 뭐야, 팔아. 오늘의 가시킹이었다. 노바도 팔아버리고요. 정말 믿고 싶지만, 마모의 진심은 혀와 따로들고 있다? 아니, 그건 아니죠. 왜요? 아니 왜 내가 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어,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 다들? 저는 그런 돈 몇 푼의 양심을 팔 그런 마무가 아닙니다. 아, 그쵸. 다들 못 믿어주시네. 아, 아쉽다. 파스 여러분들 아쉬워 진짜. 길 가다 마모를 주웠다. 경찰서로 넣는다. 아, 여러분들. 아니, 그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네. 여러분들, 길 가다 돈 주우면은
돈 주면은 가져가지 마시고 경찰서에다 그냥 주세요. 뿌듯할 겁니다. 아마도. 봤잖아요. 여기 아까 책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래, 요거다. 자, 이제 다음 던전으로 가야겠죠? 여기로 가자. 마무 돈 찾아주고 후회한 적 있는데. 아니요. 돈 찾은 적이 없는걸요, 뭐. 주워보질 못해가지고. 네. 주워보질 못해서 찾아준 적이 없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오우! 다 잡았죠? 파스들한테도 그 기분 느껴보라고 찾아주라고 하네. 그거 아니죠.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됩니까? 또 그렇게 장황하게 연설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양심은 비싸요. 제가 그런 돈 몇 푼에 여러분들의 양심을 파시면 안 됩니다. 아, 죽겠다. 우리나라 아직 살만해요. 네. 한국인들은 그런 거 진짜 주수면 바로 경찰서에다 딱딱 갖다 주죠. 많은 demons travel to the mortal realm in search of the three brothers. These demons were followed to the mortal plane. 삼형제를 찾아 많은 악마가 인간계로 왔다. 천사들은 동방에 도처에서 악마 사냥을 시작하였다. 호라드림, named the Horadrim, who quickly became adept at hunting demons. They also made many dark enemies in the underworlds. 저 일단 안 팔 거니까 한 명 있네요. 여기 양심 안 팔 사람 손. 양심 안 팔 사람 손. 아이, 뭐야 이거. 저는 양심 안 팔 겁니다. 내 양심은 소중하니까. 아, 컨트롤 지금 오지고요. 카이팅 장난 아니죠. 애쉬처럼 카이팅 해줍시다. 마무는 이미 인간에게 포기했잖아. 아, 그렇지. 그거는 디오죠. 마무가 아니고. 부처는 쉽게 잡았냐고요? 부처 퀘스트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를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부처 보고 싶었는데, 부처를 보고 싶었는데 퀘스트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 그냥 막 진행하다 보니까 원래 2층에 나와야 된다고, 2층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2층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아, 이 자식 뭐 나왔었다. 야. 오케이, 다 잡았죠?